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번개홍입니다. 3번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도 필기는 고양이 루이스가 담당하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주어죠. 자, people who 복수예요. 복수, 복수, 복수 동사. 자, dress more stylish than other co-workers까지. 자, 더 스타일 넘치게. 자, 드레스 옷을 입는 사람들은 than 그들의 동료들보다. 자, 그래서 또 복수니까 복수 동사 tend not to죠. 자, tend to예요. 사실상 tend not to는 아는, 아,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자, get along 하면은 어울리다.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경향인데 in workplace는 직장이라는 곳이니까 진짜고 직장이죠. 직장에서. 자, they는 옷을 너무 과도하게 입는 사람들은 are not seen, 보여지지 않는다. 수동태예요. 자, not이에요. 자, as 뭐로서? team player로서. 자, 그리고 옷을 과도하게 입는 사람들은 주어 생략됐죠. are open thought, 생각되어진다. 또 수동태죠. 자, thought to be. 그래서 이렇게 수고적으로 잘 쓰면 지각 사역 동사의 수동태처럼 to가 잘 들어가요. 자, 생각되어지는데 egotistic라면은 자기 중심. 저기고, 자, anti죠, anti. anti-authority는 반권위.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처럼 보여죠. 자, extremely 하게 fashionable 형용사 수식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극도로. 자, 극도로, 아니면 극도로죠. 자, 극도로 fashionable한 옷들은, 자, when out of place, in an environment까지. 자, 그러면 장소에서 벗어났을 때, 자, inner environment, 환경 속에 있는, 그러니까 너무 무리수를 둘 때라는 뜻으로 보시면 돼요. 이러한 옷들은 주어였고요. 자, also 프로젝트가 여기서 동사로 보여준다. 자, 프로젝트를 쏴서 보여준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자, 이미지인데, shallowness는, shallow가 얕은이죠. 사람이 얕다는 말은 천박함. 네, 천박한 이미지를 보여주게 돼. 자, for most of us, 대부분의 우리에게, 자, 우리의 이미지는, 자, it's natural. 자, 하면 자연적인 byproduct는 부산물. 뭔가를 만들고 찌꺼기로 남는 부산물이란 말이에요. of family, 가족에. 자, in이치는 우리가 where로에서 가면 되겠죠. 그래서 관계부사의 where. 그곳에 우리가 raised. 길러졌던 곳에. 자, 갑자기 3번이죠. 자, 옷이 너무 무리수면 안 된다. 라는 걸 나오다 갑자기 가족과, 사람들의 이미지가 연결되어 있다. 본인의 요게 나왔으면 3번은 좀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주제에서 벗어나갔고요. 자, 우리가 길러지거나 혹은 우리의 컬처럴 헤리티지, 문화적 유산, 문화적, 네, 정유산이고 지역적인 기원, 그리고 다른 삶의 경험들을 보여주는 것이다. 제가 배경지식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죠. 자, 사람들은 assume, 가정,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자, 사람들은 가정하는데, 자, those는 일반적으로 사람이죠. those people의 뜻이겠죠. 일반적으로. 자, 사람인데, 자, who spent substantial은 상당한. 자, 상당한 양의 시간을, 돈을, 그리고 에너지를. 자, spend 시간, 돈 뒤에는 우리가 ing 걸죠. 자, reading, 패션 매거진, 잡지. 잡지. 고양이가 참치가 먹고 싶은 건가요? 잡지를 읽는데 쓰는 사람이나, 그것도 spend 시간, 돈 뒤에 ing죠. 자, 쇼핑하는데, at the train this store까지. 유행하는. 최근 유행의 가게에서 시간을, 자, 쇼핑하는데 보내는 사람들은 to put together just the right outfit까지 끊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묶으면은 일단 리플렉터가 동사예요. 리플렉터가 동사고 여기 중간에 삽입표를 좀 오는 걸 바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묶을게요. 자, to put together은 to 부정사 부사의 목적이에요. 그럼 모으기 위하여. 자, 단지 올바른 outfit, 옷,
근데 뭐 외투 같은 거 아웃핏이라고 그래서 옷을 먹이 위하여 이렇게 쓰는 실제 주어인 사람들은 지금 전 줄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자 리플렉트 복수동사로 써야 돼요. 자 리플렉트 해준다는 말은 우리가 반영 자, 반영해 주는데 진정한 프라이어티 우선권 그들의 우선 상황을 자, 이 사람들 우선 상황 하는 건 뭐예요? 지금 동격으로 썼죠. 이 사람들은 머릿속에 든 게 옷밖에 없는 이유겠죠. 자, 스타일을 오버로 뭐뭐 되는 뜻이요. 자, 스타일을 우선시하는데 된 뭐보다 substance 그러면 물질이란 뜻으로 의역하면 본질 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본질보다 스타일을 우선시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this가 말하는 것은 사람들 편견 편견이라고 뭐 의역할게요. 편견은 아니지만 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can affect affect은 우리가 부정적인 영향이죠. 자, 부정 영향. 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데 다른 사람의 assessment는 판단 혹은 평가를 말하죠. 자, of your intelligence, 너의 지능. 그 다음, confidence, 능력. 그리고 전문성에 대한 자, 오판을 하게 말이죠. 잘못된 생각을 하게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옷을 너무 튀게 입지 말아라. 라는 게 이 사람의 주장이겠죠.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만약 회사에서 이렇게 이런 옷을 입고 왔어. 노! 와, 저 정상이네, 굉장히. 이렇게 생각하겠죠. 너무 정상이네, 이 사람. 자, 그래서 우리 이 주제를, 빅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리수 패션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